안녕하세요, 사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이프 로테이터인데, 오늘은 이 장비를 사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로테이터 리모컨을 보시면 상하 좌우 적혀 있죠? 자, 누르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본체 시스템 컨트롤이 따로 있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상, 하, 좌, 우 세팅이 되어 있죠. 위에 컨트롤로 누르는 것처럼 똑같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풋과 PT라고 보셨죠? 풋은 오른쪽 발판 같은 걸 밟으면 로테이터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PT는 왼쪽에 리모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풋과 PT의 차이점은 풋으로 했을 때 발로 밟으면 돌아가는 기능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리모컨 위쪽 스위치는 움직이는 방향, 아래쪽 버튼은 돌리면 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파이프로 한번 용접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300 정도로 세팅했고요. 텅스텐은 빨리 치고 갈수 있게 길게 뽑았습니다. 전류가 세기 때문에 11시 방향에 용접 포인트를 두고 약간 하진으로 용접하겠습니다. 샵장에서 하는 용접법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테크부에서 시작했죠. 전류가 세기 때문에 크레이터를 잡아서 테크 뒷부분을 굳게 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진으로 용접하니까 테크 부위도 아래로 같이 내려오는 부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 한번 보시죠. 11시 쪽에 용접 포인트를 두고 계속 하진으로 용접할 겁니다. 전체적인 용접 자세도 보겠습니다. 발판 한 번씩 밟아서 파이프 조금씩 돌아가게 하는 거 보이시죠? 자, 테크 부분은 용접봉을 넣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테크 끝나는 부분에는 빨리 용접봉을 갖다 대줘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연결 부위도 태크와 마찬가지로 멍을 넣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전체적인 백영상은 3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외관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